안녕하십니까. 한줄이의 뉴스톡톡의 한줄이 기자입니다. 다양한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는 이곳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려는 이용객들의 문의로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명소 안동댐과 맑은 공기, 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롯이 자연을 즐기고자 재방문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김한식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산림용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경상북도 한옥체험업주 8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관광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옥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고 경북 전통 한옥 숙박체험 활성화 방안과 최근 관광 트렌드, 관광객과의 소통과 공감, 친절 서비스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원님 경상북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한옥체험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경북 한옥체험의 새로운 웰니스 관광자원으로서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에는 8만 9천여 채의 고택, 종가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의 꽃이 경북에서 끝없이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한줄이의 뉴스톡톡의 한줄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